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진보 세력에 대해 한인 보수 단체들이 대응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. 일례 한인회와 재향군인회 등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북한을 옹호하는 단체가 지금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.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몰아내자, 철수시키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오는 27일 저녁 7시 반쯤 한인타운 윌셔 지하철 광장에서 평화협정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.